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자체는 가결했지만 활동 기한을 늘리기 위한 당원 개정이 무산되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상임 전국이 45명 정원 중 17명만 앉았습니다. 의결 전족수 미달,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종합적 판단을 한 결과 오늘 제1차 상임 전국위원회는 개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임 전국위 안건은 8월 31일 차기 전당대회 개최를 명시한 당원의 개정이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제한을 풀기 위한 조치였는데 결국 무산된 겁니다. 앞으로 이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상임 전국위원회에 이어 바로 전국위원회가 열려 김종인 비대위를 가결했지만 이대로면 활동은 8월까지 넉 달입니다. 당 쇄신을 위해 최소 내년 3월까지를 내다본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당장 전국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비대위원장직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연인인데 내가 내가 무슨 심대철 권한대행은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도 팽팽한 것으로 전해지며 위기 수습과 당 쇄신을 위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은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